비가 되게 많이 오는구나. 아, 감독님, 저희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지금 촬영하시는 장비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촬영을 접고 차라리 들어가서 오늘 찍었던 장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회의 겸. 그렇죠. 네네. 오늘은 이만 촬영을 끝내고 숙소로 복귀합니다. 비가 계속 오더니 아주 다양하게 하네요. 네. 진짜 스펙타클해요. 아침에 날씨 너무 좋다고. 낮에 덥고 또 맨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 바로 오더나고 그냥 바로 차이가 나요. 궂은 날씨 때문에 몸은 힘들었지만 마젤란 펭귄의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마젤란 펭귄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이루어 무리 생활을 하죠.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땅을 파서 안락한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푹신한 침대를 만들기 위해 풀도 뜯어 날라야 하죠. 아이고, 이것도 순탄치 않네요. 이제 집을 꾸몄으니 적극적으로 짝을 찾아 나섭니다. 나 잡아봐라. 구애에 성공했네요. 자식 축하해. 물론 사랑에 실패한 친구도 있어요. 구애에 성공한 펭귄들은 누구보다 따뜻한 가족이 됩니다. 사랑의 결실인 새끼가 태어나면 더욱더 행복하겠죠? 마르티쇼 섬은 오늘도 사랑이 넘친답니다.